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2017년, 2016년도죠. 국민소득 1위에서 25위까지를 조사했더니 22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국민의 70% 내지 90%가 기독교를 신앙하는 그런 나라에서 잘 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국가가 잘 못 사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신앙을 하는데 기독교 신자인데 뭐 완전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북한에 비해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먹어야 살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이 전 우주 만물에 보시면 돌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무생물이 있는데 돌, 물, 먹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물인 우리는 아침 먹어야 되고요. 점심 먹어야 되고요. 저녁 먹어야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이 모든 음식을 소화기관에서 잘 소화해서 배설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지식을 익혀야지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물질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살도록, 입어야 살도록, 문화생활을 해야 살도록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편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하루 먹었는가? 배는 고프지 않는가? 마음 아픈 일은 없는가? 일일이 관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자식이 편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장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손의 번성이 있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며 윤택한 생활이 되도록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혹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서 저축해 두어야지 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진대요. 정말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하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차곡차곡 갖고 있어야지 노후에 쓸 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를 포기하고 교회 가서 미친 듯이 가서 하루 종일 그 귀한 날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온갖 일 다 하다가
일터로 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비웃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발걸음이 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 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 안에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이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 어떤 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안중에도 없이 일하러 가는 것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일까요? 사실 하루 더 일하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기독교 국가가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서 복 주시는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자는 들을 청. 그저 듣는 거죠? 종은 따를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와 같은 복이 앞에서 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간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자손의 번성함이 있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우리는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거에만 꽂혀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 청종하면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데 예, 태도가 있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대충대충 듣고 앉아가지고 몸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하면서 예, 주님 말씀 따르는 척하면서 듣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 청종한다는 것은 예, 듣는다는 것은 삶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삶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과 귀 기울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어제까지 피곤했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졸리고 힘들고 딴 생각 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중으로 집중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양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 존중하며 섬기는 자세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났을 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승리할지 알고 언약궤를 갖다 놨지만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만 갖다 놓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몸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임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하시죠. 하나님 괜히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것이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잘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다른 잘 청종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채찍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주 훈계하고 기다리셨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주위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였고 주위 큰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해서 하는 징벌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애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하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은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이잖아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돈 많은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런데요. 어떤 것이 복이 있을까요?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것입니까?
이게 가난한 거죠. 이게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것은 자,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 난 역시 대단해. 나는 뭐든지 잘해.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 의지해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모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영적으로 가난해야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날마다 통회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제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내 입장 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는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죠. 부드럽고 예, 선한 양심을 가진 자죠. 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주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쫓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제1로 삼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예, 모든 걸 제키고 하나님께 열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도 너무 피곤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있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 학습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자, 어떤 남자분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청결한 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잖아요.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 순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팔복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모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가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절절히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없이 엘리가 언약궤만 갖다 놨습니다.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이런 마음 없이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십니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이 율법 잘 지킨다고 주일날 불도 안 끄고 키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으며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먹어야 살도록 입어야 살도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절절히 절절히 고백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나와서 찬양하며 엎드려 예배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아들 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해라. 너희들 하는 것마다 안 되라. 핍박하고 비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야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있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예,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 소산이 넘치게 날 것이요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며 윤택한 생활을 할 것이라. 우리는 윤택한 생활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재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서 지옥 형벌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있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나한테 가까이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러나 세상을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복덩어리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고 은혜 주기를 바라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총체적인 복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물질만 갖고 있으면 복이라고 그러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진리를 아는 자예요.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어 모든 때와 기한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죄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와 영광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며 날마다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죠. 재능 있으면 재능 살려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시고, 마음 상하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돈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 다 날아간다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 하루 세상에서 그 일당에 허덕거리면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세상에 쫓아가면서 돈 번다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것 다 떠나서 세상의 만물의 주제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젊었을 때 돈 벌어야지. 한시라도 젊었을 때 돈 벌어야지. 하루라도 더 돈 벌어야지 하는 이런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굳게 선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